자,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해남님이랑 북서부 쪽 올라갈 때 필요한 것들을 사려고 스타필드? 그런 곳에 왔어요. 스타필드 맞죠? 아, 웨스트필드. 이제 좀 있으면 지옥을 맛볼 겁니다. 여기 천국. 자, 진짜 생존하기 위해서 촬영하고 굉장히 온도가 높대요. 촬영하려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마실 거, 무알콜이랑 몬스터 뭐 등등 이런 것들 많이 삽니다. 자, 이제 장본 거랑 이제 스노클이랑 식수, 냉동고, 뭐 아이스박스, 텐트, 침구류 뭐 등등 장비를 꼼꼼하게 싹 챙겼습니다. 이제 오프로드가 이제 땅에 이제 진흙이나 이제 흙에 빠졌을 때 빠질 그런 것들과 옷들 해서 4천 몇 킬로의 여정을 떠납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지금 현재 카리지니 그쪽을 찍으니까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1300km, 1400km 정도인데 저도 운전면허,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받고 해서 아마 교대로 하면서 아마 갈 것 같은데 아마 운전하고 또 운전하고 또 운전할 것 같아요. 끝도 없는 운전의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지옥의 운전 대장정이라. 평생 할 운전 진짜 오늘 몰아서 하듯이 오늘 운전만 할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Can't find your list. Scroll down and select create. Are you waiting for a refund? 저희 보시나요? 코카투들이 엄청 날아다녀요. 보이시죠?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지금 벌써 한 300km 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1100km인가 더 달려야 됩니다. 새벽 2시 도착입니다. 아, 기름 채우고 가려고요. 기름 넣고 샌드위치 하나 먹으려고요. 햄 따로, 치즈 따로, 식빵 따로. 새벽 3시 도착. 10시간 남았네. 와. 자, 도로가 끝이 없어요. 여러분, 20배로 확대를 해볼게요. 어디 어디? 어우, 지금 해남님이 지금 가다가 도마뱀 엄청 큰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 지금 급하게 내렸거든요. 아, 얘 도망갔나 보다. 아, 지금 여기 보면요 여러분, 도마뱀 이렇게 발자국이 있는데 모니터 종류 많네요. 그리고 꼬리 끝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갔습니다. 아, 우선은 발견은 못했는데 카리지니로 다시 고고씨. 지루해요. 어느새 호주인이 다 된 정부르니. 자, 여러분 지금 차도 시킬 겸 해서 잠시 쉽니다. 카리지니 가는 것도 어느 하나의 컨텐츠 일부일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찍고 있는데 너무 이뻐요. 지금 저기 파란 색깔 보이시나요? 노을 지고 있는데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자, 여러분 지금은 기름을 넣고 여기 주유소인데 이렇게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킨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보면은 뭐 샌드위치, 뭐 아이스크림부터 해서 진짜 그냥 편의점처럼 굉장히 음식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뉴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해서 지금 스파게티랑 치킨이라 해서 먹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있어요? 맛은 괜찮아. 비주얼 정도라서. 치킨 맛인데 진짜 크다. 주유소에서 먹는 이 스파게티 맛을 먼저 평가해보겠습니다. 진짜 많이 주네요. 많이 주긴 진짜 많이 줘요. 맛있어? 네, 맛 나쁘지 않아요. 토마토 스파게티? 맛있어. 맛있죠?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지금 밥을 먹고 나왔는데 어둠이 깔렸네요. 지금부터 저희는 아마 6시간 정도는 더 달릴 것 같아요. 와, 진짜 커요. 와, 진짜 큽니다. 와, 여러분 방금 앞에 트럭 하나 찍었잖아요. 지금 트레일러로 정말 크게 연결이 몇 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카리지니 쪽으로는 이렇게 광산이 많아서 이런 차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한 300km 남았나요? 300km 남았습니다. 잠시만.
진짜 피곤해가지고 찐이에요. 지금 거의 1000km 넘게 달렸는데 아직도 카리지니 국립공원 가려면 3시간 정도 나왔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벽 1시이고 차에서 꼭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고 잘게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끌고 가야 됩니다. 오다가 막 소 보이고 막 소 박을 뻔하고 막 행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막 준비 자세 하고 있고 무서웠어요. 도마뱀도 두 마리 봤어요. 그 모니터 아시죠? 모니터 큰 것들 너무 빨라서 도망가서 촬영은 못했지만 뭐 색다른 경험이었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자, 저기 길 건너편에 이렇게 소들이 야생에 풀려져 있습니다. 야생소인데 지금 경계를 하네요. 이렇게 조금 가까이 가니까 바로 도망가요. 진짜 많아요, 파리가. 호주인이라면 자, 여러분 드디어 카리지니 국립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인포메이션 그쪽에 가려면 한 1시간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카리지니 국립공원 한 일부분이긴 합니다. 이 카리지니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이고요. 현재 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파리망을 쓰지 않고서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와 오늘 이거를 쓰고 다닐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좀 그래도 굉장히 실용적인데 이제 이쪽에서 물 근처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Let's get it! 스파르타. 자, 드디어 여러분 카리지니에서 와 지금 영상 기온은 거의 36도입니다. 대략적으로 10시가 좀 넘었는데 아마 12시에 1시 되면은 최고 영상 기온 41도에서 4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모니터 종류부터 블루통 스킹크, 싱글백 스킹크 또는 다양한 도마뱀들과 뱀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우선 이런데 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은 게 이렇게 김막대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모니터 종류라든지 뱀들이 돌진해서 올 수 있기 때문인데 1차적인 방어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있다고요? 물고기가 지금 이 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아 동그랗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깊다. 예, 그거보다 더 뒤쪽 안쪽. 손바닥보다는 조금 작았어. 등딱지가 완전 이제 거의 원형, 타원형 아니고 원형 같은 느낌. 확인했어. 오 대박, 저걸 찾아내는 부르부르 정구름. 저걸 잡았는데. 대박. 좋았습니다. 오, 뱀목거북이네요. 자, 지금 사이즈로는 좀 작은 뱀목거북이인데요. 이게 자연에서 뱀목거북이를 본 적은 사실 처음입니다. 이게 수입대개체들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있지만, 와, 이렇게 호주에서 굉장히 건강한 친구를 봤어요. 눈은 이렇게 굉장히 노란 배경에 검정 눈동자를 가진 친구고요. 와, 여기 악어가 있을 비주얼인데, 현재 거북이가 있습니다. 수영을 굉장히 잘할 수 있도록 물갈퀴가 발달이 되었고, 눈도 굉장히 귀여운, 비교적 귀여운 거북이입니다. 이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여기 지금 웅덩이에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현재 잠자리도 많이 보이고 여기 보시면 울챙이가 좀 많이 보입니다. 와, 이렇게 굉장히 더운 기후에서도 여기가 거의 40도가 되는 그런 기후의 지형이랑 환경인데 개구리가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단언컨대 모니터 종류가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인기척을 느꼈는지 우선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꼬리가 나온 친구를 뒷다리가 나온 친구를 잡아봤는데 발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동정이 좀 힘든 저도 희소한 친구인 것 같아요. 가라. 아까 올챙이의 주인공일 수도 있는데 아이보리 색깔의 청개구리 같이 생긴 작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잠자리, 풀무치 등등 다양한 건 보이지만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아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카리지니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협곡으로 갈 겁니다. 와, 멈춰야겠다. 와, 지금 반대편에 차가 오는데 카리지니는 바닥 자체가 고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 데빌이라는 친구들도 서식을 하는데 저렇게 옵티머스 프라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방구차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뒤에 차가 많이 오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차를 꼭 합니다.
와 여러분 지금 가는 도중에 대단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와 이게 여러분들 바위가 아니라요 바로 흰개미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있고 이렇게 안쪽에 연결된 구멍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흰개미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와 흰개미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보면은 규모가 엄청나게 제 키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크죠.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흰개미 집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와 심지어 이렇게 길가에도 이런 흰개미 집이 있는데 여러분 흰개미 집은 약간 비밀이 있죠. 지금 육안으로 흰개미들이 나와 있는 건 안 보여요. 근데 뜨거운 햇볕을 이렇게 받으면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고 이제 안쪽에서 식으면서 약간 온도가 높은 공기가 들어오면서 여기 안쪽에서는 또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이 안쪽이 계속 통풍이 든대요. 그래서 구멍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이런 구멍들이 많이 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데도 구멍이 있어요. 지금 저희는 기온이 최절정인 지금 점심에 첫 끼로 라면을 먹습니다. 41도? 42도 정도 되는 느낌이고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아 맛은 진짜 있다. 아 파리 100마리. 아 이런 게 이런 식이구나. 더운데 뜨거운 게 들어가요. 아, 아, 국물 맛있어요. 아, 자,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와, 대박. 와, 이게 협곡이구나. 와, 물 푸른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되게 웅장합니다, 여러분. 와, 아, 저런 데 가재가 사나 보다, 실제로. 지금 여기 튀어나온 이 지형들이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쏙쳐 올라온 그런 지반이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곳을 탐험을 하면서 생물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와, 여기도 개미집이 있구나. 우선 자연 광경도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도 함께 담습니다. 클래스 5면 뭐죠?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중에 제일 높은 라인이고 여기 물고기 있습니다. 오! 진짜로! 여기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물고기 종류가 있잖아요. 송어 종류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쪽 여기 너무 이쁘지 않아요? 협곡과 협곡 사이가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곳인 느낌이 확 드네요. 아름답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물이 왜 이렇게 푸르르지? 뭐 잡으셨어요?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아 진짜요? 오 지금 해나님께서 지금 아가마로 보이는 그런 종류의 약간 브라운 레드 계열의 도마뱀을 잡으셨습니다. 와 오 어떻게 잡으셨어요? 앞에 갑자기 뛰어가더라고요. 아 근데 얘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어 진짜요? 여기 장애물이 없으니까 수월하게 잡았어요. 꼬리가 굉장히 길고 어떤 종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가마 종류인 것 같아요. 살짝 작은 이구아나. 네 약간 진짜 그런 느낌 드네요. 자 이게 보내주겠습니다. 오 아 저렇게 빨리 올라갔구나. 이렇게 봐서는 비어디 드래곤도 비슷하게 생겼다. 와 여기가 어디 포인트죠? 여기 해머슬리 골지. 아 여기 근데 조금 깊어. 여기 깊어. 와 해남님 여기 지금 수영하신다고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 어때요? 깊어. 깊어요? 오 물은 시원하네. 우와. 야 여기 물이 삶이 무섭네. 겁이 나네. 아 천천히 갔다 오겠습니다. 타잔 같아요, 타잔. 자, 여러분, 저는 수영을 못하는 관계로 구명조 팁을 입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시원하죠? 네. 네. 아, 너무 좋은데? 와. 깊어요. 깊어. 폭포 한번 맞아주십시오. 아, 저 아니요. 구독자들을 위해 할 수 있다! 자 갑니다. 구독자님들 다 저 덕분입니다. 이런 모습 보시는 게.
와. 아, 힘들어. 아, 장난 아니네요. 자연에서 한없이 작아지네, 정부르. 지금 수행을 끌까 보다. 오, 우와, 우와, 물장군. 우와, 여러분, 지금 옆에서 수영하다가 지금 발견을 했는데, 우와, 물장군입니다, 물장군. 지금 날개도 있고 성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뜻밖의 지금 눈썰미가 좋으신 회장님께서 수영하다가 찾으셨어요. 난 다 찾아. 지금 모니터 종류 찾으려고 이제 좀 이따 갈 건데, 호주에도 이렇게 생긴 물장군이 우선 서식을 합니다. 우선은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여기 있었거든요. 오, 그래. 어, 가라. 이렇게 해서 카리즘이 와서 다양한 거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물놀이를 신나게 하고 다시 양봉장 컨셉으로 다시 중어뱀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지금 어떤 친구를 찾으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다가 눈을 감았다 떴다 합니다. 이 사이즈는 실제로 보면 20cm는 넘어요. 한번 잡아볼게요. 옆쪽에서 그쪽으로 뺄게요. 오케이, 그럼 됐을 것 같다. 아, 잡았다. 잡았다. 오, 물었어? 오, 물어. 흘렸어. 와, 아이고야, 피났다. 와, 대박이다. 이게 잡았네. 물렸지만은 그래도 포획을 성공했습니다. 와, 아이고, 피난다. 네, 괜찮아요. 뭐야, 야무지게 물었네. 물고 비틀었습니다. 아이고야. 제가 가까이 가니까는 친구가 무는데 우선 손가락을 쳐다봐요. 호기심이 많은 친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끈한 친구입니다. 전형적인 스킹크 체형을 가졌습니다. 알보다는 이제 난태생으로 날 것 같은 그런 친구고요. 굉장히 크네요. 협곡에서 또 다른 도마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맨손으로 잡았어요. 이야. 자, 관찰을 했으니까 도와주도록 할게요. 파리가 정말 많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얘가 아까, 오, 저런 굴로 들어가는구나. 아까 이렇게 손을 댔을 때 가까이서는 이제 못 보여드렸는데 얘가 손을 이렇게 보고 가까이 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손을 따라왔어요, 실제로.